0012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동국제강입니다. 동국제강, 은,는 동사는 철광석, 철스크랩 등을 용해하여 열연, 냉연, 강관, 봉형강 등을 만들어내는 산업을 영위하며 철강 수요 부문에서 경기 변화에 민감한 특징을 지니고 있음. 대표적인 전략산업으로 정부의 적극적 정책 지원과 민간의 경영 노력이 조화를 이루어 한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함. 전략 제품의 마케팅 역량을 집중하고 다양한 수요 조사를 통한 신시장 개척,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여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판매에 집중하고 있음. 기업 개요 -1954년 7월 설립되어 2015년 1월 유니온스틸 주을 흡수합병하였으며 봉형강, 냉연강판, 컬러강판, 후판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함. -2015년 8월 포항 2후판 공장을 폐쇄하고 후판 생산을 당진 공장으로 일원화. 2016년 12월 페럼타워, DKUIL 등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는 등 구조조정 단행. -국내 봉형강 시장에서 2위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후판 시장의 경우 동사와 포스코, 현대제철 3사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음. 재무 -종속기업 페럼인프라의 매출 부진에도 철강 부문의 판매 증가 및 판가 상승, 종속기업의 운송 및 무역 부문의 매출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양호한 외형 성장. -양호한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상승, 지분법이익 증가, 관계기업 투자처분이익 및 법인세 수익 발생으로 순이익률도 상승. -자동차 산업의 생산 증가에도 글로벌 경기 둔화와 가전산업의 생산 감소, 조선산업의 건조량 부진 등으로 철강제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바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3월 31일 기준 장마감 동국제강의 시가 총액은 1조 1643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동국제강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201위입니다. 동국제강의 상장 주식 수는 9543만 2737주입니다. 동국제강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동국제강의 퍼은 2.82배이고 추정 퍼은 3.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4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5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32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4,36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3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328원이고 추정 EPS는 3,788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6배, 34,36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4.1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7,94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번지 947억 원, 8,030억 원, 7,43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695번지억 원, 5,586억 원, 4,255억 원입니다. 동국제강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96번지 29%이고 유보율은 334.42%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6.86이며 전일 대비해서 23.70 더하기 0.